여러분은 불광입니까? 물광입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불광이었나요? 아니, 저는 사실은 광을 그렇게까지 빡세게 안 내봤던 게, 저는 이제 음소방으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만 전투화를 신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네. 훈련소 때는 우리는 그냥 그 구두 솔만 가지고 아, 그쵸, 밖에서 그쵸. 훈련병의 스킬이 뭐 그쵸, 뛰어나야 그쵸.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그걸 2년 동안 해야 나중에는 이제 뭐 불광, 물광, 자기만의 이제 광이 그럼요. 생기면서 스킬도 누적이 되는 건데, 저희는 그냥 상 2달 동안 그냥 이렇게 솔질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광을 내는 거에는 좀 전투화에는 막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명업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겁나 빡셌죠. 불이었나요? 불? 저는 물광이었는데요. 물이었어요. 또 군악대는 또 더더욱이나 거의 그 네. 의장의 그런 어우. 느낌까지 심지어 진짜. 저는 보급계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군악대 자체가 안에서 파트가 나눠지고 그 파트들이 행정병도 있고 뭐 저기 뭐 군종 저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중에 저는 이제 군장이랑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아, 정말 사람이었어요. 빡셌겠네요. 그 제가 다 관리를 했죠. 아, 그러면은 진짜 이거를 뭘로 내셨어요? 물광? 물광, 아, 물광으로. 그쵸. 불은 손이 많이 가서 그런가? 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불광은 기름광이고요. 예. 물광은 말 그대로 물광이거든요. 아, 그 그렇구나. 물광이 사실 내기가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불광은 이렇게 기름을 말고 불 지르고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반짝반짝이게 물이 묻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그렇군요. 되는데 네. 물광은 내고 나서 물이 묻어버리면 이게 안 떨어지게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 그러면 왜 물광으로 하신 거예요? 물광도 결국엔 기름을 물로 해가지고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군화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아 이제 그게 더 오래 가요. 오래 가는 아, 와, 거는. 가기가 오래 가는구나. 네, 불광은 이제 반딱반딱한 게 훨씬 더 반딱반딱한데 아, 빨리 그러니까 그런 없어지고. 거구나. 코팅 줄인데 좀 빨리 상하는 아 코팅 맞아요. 줄이랑 약간 맞아요. 오래 가는 줄이랑 그런 거군요. 엘릭스파. 좀 오래 가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분할을 엘릭서로 만들었군요. 네. 이런 그렇군. 얘기를 왜 하고 그러니까 있냐고. 광을 내는 게 진짜로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그 맞아요. 자동차도 마니아들은 이제 아. 보면은 이제 자동세차 절대 안 하고 손세차만 맞아요. 가지고 혼자 그냥 혼자만. 그걸로 무역 해갖고 나중에는 그게 거울처럼 맞아요. 보이잖아요. 진짜 거울처럼. 예. 정말로 이걸 광을 잘낸 차들은 사진 보면 찍어놓으면 차가 인지가 안 돼. 정말 화면이 다 비쳐가지고. 예. 비쳐가지고 와 그런 거죠. 나도 그리고 그렇게 뭐 되고 이제 싶다. 또 우리는 뭐 여성분들 이제 뭐 어, 피부에 광 그치. 내는 거에도 맞아요. 굉장히 또 엄청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평소에 광을 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투 불광. 그건 아, 그건이 그것도 아니구나. 광이 어려워. 맞아요. 광을 광팔이 모으는 게 어렵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광 얘기로 시작을 했냐? 네, 오늘 모델은 바로 유광 자, 모델입니다. 맞아요. 이게 심지어 그냥 글래스가 아니고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네, 나왔어요. 그 네. 글로스 스페셜 에디션. 글로스. 그러니까 글로스 피니쉬가 없잖아요, 원래. 그이 1모델 요쪽 라인에는 글로스 피니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테일러에서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안된게 약간 저가형 모델을 좀 그렇죠. 티를 내는 좀 그런 스펙이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으로 한번 딱 해놓으시면은, 야, 이거는 좀 테일러에서 좀 상위 모델 같다? 뭐라는 느낌도 좀 주실 수가 있고, 근데 실제로 추가되는 비용은 한 10만 원 정도? 네. 유광 모델과 무광 모델의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물론 뭐 광이 있고 없고의 사운드 차이가 뭐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피니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가 모델로 갈수록 피니쉬가 뭐 유광이냐 무광이냐 재질이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제 민감해지는데, 여기서는 막 그렇게까지 기존 모델이랑 사운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매끄럽게 가공된 소리처럼 네, 그렇게 사운드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114 스페셜 에디션 글로스 모델은 예전에 저희가 했던 114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스펙 차이가 딱 그겁니다. 유광 하나 있어요, 유광 하나. 지금 보면은 이게 바니쉬라고 돼 있고요, 예전 모델은. 지금은 글로스에서 바니쉬가 무광, 글로스가 유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0대 같은 경우에는 200 플러스가 풀 글로스 피니쉬로 나와서 호응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에 힘입어 100 시리즈에서도 월러츠 쿠팡의 스탠더드 114C를 풀 글로스 피니쉬로 제작한 114C 글로스 스페셜 에디션이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었고, 그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스펙이니까 이 외관만 한번 쭉 볼까요? 얼마나 광이 빤딱빤딱한지 후판도 좀 보고. 요렇게. 야, 뒤에가 예쁘다. 반딱반딱하죠. 네, 진짜 빤딱빤딱하니
자, 이제 광이 아주 잘 나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최PD님 보이시나요? 네. 소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굴곡져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도 이게 무광일 때는 잘 티가 안 나던 게 유광이니까 훨씬 더 굴곡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99만 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104.5cm, 무게는 2.11kg, 두께는 108mm, 구프레티 뜰레는 75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이고요. 시트가 스프레스탑의 레이어드 월러 축구판, 글로스 피니쉬의 메이플렉의 헤드머신은 크롬입니다. 네, 너트는 누본 넛, 미크라타 세들, 스트링은 다다리오 포스포 브론즈 012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에 익스프레션 시스템 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고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소리 좋죠? 소리 괜찮지 않나요? 소리가 확실히 그 매끄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 피니쉬가 그 진짜 생긴 대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피니쉬가 너무 또 어떻게 보면 뭐 두껍거나 빡빡하게 되면 소리가 좀 답답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그냥 좀 더 매끄러워졌다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스트로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른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네. 팝적인 사운드가 잘 나오네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앰프 좋아요. 혹시 미들 깎여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깎여 있어요. 안 깎여 있어요? 오, 신기하죠? 미들 좀만 깎아볼게요. 베이스 조금만 더 주고. 베이스 여기서 주겠습니다. 네.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자, 들어보겠습니다. 오, 마음에 들어요. 오, 소리 좋은데요? 소리 좋아요. 앰프 소리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디에서 제가 그 트래블을 살짝 줄였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채웠어요. 네, 원래 좋습니다. 중립으로.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 팝에는 진짜 좋죠. 팝적인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랜만에 듣고 오겠습니다. 뿅!
평. 잘 듣고 왔습니다. 미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테일러에서도 광 나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광가판에라고 드리겠습니다. 광가판에. 네. 좋네요. 저는 안 사귄 글로스. 오,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네, 광과 글로스로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광가판은 기타, 안 사귄 글로스. 네. 뭐 하는 거지? 네,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예전에 그냥 114랑 똑같이 나왔어요. 네. 75점이고요. 저도 동일합니다.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점. 사운드가 올라가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오히려 요 매끄러운 사운드가 좀 더 팝적인 느낌이라 요 광가파는 사운드에 네, 광가파는 조금 사운드. 1점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75점, 돌고 돌아 75점. 이렇게 114 스페셜 에디션 글로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테일러가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쟤는 이제 안 글로스네요. 안 글로스. 네, 212. 이제 2023 테일러 200 시리즈 뉴 라인업입니다. 212C2 모델 200만 원이 살짝 넘는 가격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한 시간 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